방울이들 소리예요. 오늘은 제가 레드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약간 레드 메이크업인데 속눈썹은 강조하고 입술도 강조한 그런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모두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녕 방울이들, 오늘 할 메이크업은 제가 며칠 전에 약간 레드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해서 그거에 잘 맞는 메이크업이 뭐가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약간 청순청순한 레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피부는 너무 밝게 하지는 않고 23호로 두들겨 준 다음에 컨실러로 밝게 부분 부분만 밝혀줄 거예요. 약간 레드 바이올렛으로 염색을 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밝은 데서 보면은 티가 나는데 어두운 데서 보면은 그냥 갈색깔 같아요. 이렇게 먼저 23호로 얼굴 전체를 해준 다음에 이거는 스티망이라는 제품인데 저번 겟레드 인미에서도 제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공부하기 전이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공부하는 제품으로 패키지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하이라이트랑 블러셔, 컨실러, 립 이런 거를 같이 공부하게 됐어요. 어두운 부분을 약간 컨실러로 밝혀줄게요. 이렇게 다크서클 부분이랑 입 주변을 컨실러로 한번 덮어주니까 깨끗한 피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거는 다 제 메이크업을 보시면 알 거예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인데 유분기 잡아주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뽀송뽀송하게 부분 부분만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디어달리아 제품인데 터치 브라운. 오늘은 약간 눈썹 끝을 얇게 그릴 거예요. 약간 일자인 듯한 아치형, 그리고 눈썹 결을 위로 앞쪽만 올려줘서 결을 살려줄 거예요. 결 정리를 해주고 아이브로우 색상은 약간 레드빛 나는 브라운을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눈썹 앞에를 결을 위로 이렇게 살려줬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연습해서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약간 레드빛 나는 브라운으로 덮어줬어요, 눈썹을. 투쿨포스쿨 쉐딩인데 이거는 국민템이죠. 첫 번째, 두 번째를 살짝 섞어서 눈매가 깊어 보이도록 음영을 줄 거예요. 음영을 주고 제일 연한 컬러로 코끝을 코가 살아났죠? 마법이야 이건. 그런 다음에 섀도우를 해줄 건데 오늘은 색상을 두 가지 정도로만 해서 섀도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약간 속눈썹이 강조되어 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맥의 코르크라는 제품인데 연하게 바르면 되게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붓은 세포라 제품을 사용했어요. 눈 전체에 먼저 한번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양쪽도 이렇게 한번 음영을 주고 밑에도 삼각존을 이거 한번 이걸로 채워줄게요.
그런 다음에 에스쁘아 제품이에요. 간 미굿. 이 제품을 메이크업 포에버 브러쉬로 쌍꺼풀 라인보다 살짝 그 위에 음영을 줄 거예요. 보이시죠? 이 정도? 다른 한쪽도? 그리고 그 남은 거를 브러쉬로 그 위로 조금씩 펴줄게요.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하면 약간 깊어 보이는 눈매가 연출이 돼요. 더 페이스샵 잉크 펜 라이너로 아주 얇게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너무 두껍게 그려주면은 속눈썹이 뭔가 묻혀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살짝 점막만 채워주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더 또렷한데 점막만 채워주니까 눈이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3C 허그 제품으로 이건 약간 브라운이긴 브라운인데 약간 잿빛 나는 브라운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사용하던 브라운은 약간 좀 밝은 브라운이었다면은 이거는 좀 다크한 분위기의 브라운이에요. 눈꼬리에 맞춰서 이 정도 그려줄게요. 약간 그리니까 머리색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뷰러를 해줄 건데 저는 시세이드 뷰러를 써요. 되게 빡싹 잘 올라가더라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빡싹 올라간 거. 아주 잘 올라간 것 같아요. 뷰러를 해준 다음에 마스카라 제품은 이 제품인데 이게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 무늬가 되게 많았어요. 제가 이거를 사용한 이유는 엄청 촘촘해서 한 올 한 올 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먼저 마스카라 한번 발라준 다음에 한 번 더 바르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덧칠을 해줄게요. 한 번씩 발라줬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씩 끝에만 뭉치지 않게 약간 그 위에 연장을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짠! 엄청 속눈썹이 부각돼 보이죠? 저는 이런 속눈썹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밑에 마스카라는 약간 레드 컬러인 에뛰드하우스 제품 닥터 마스카라 컬러픽서예요. 버건디 색상을 언더에 발라줄게요. 약간 이것도 가닥가닥 이렇게 한올 한올 잡아줘야 돼요. 근데 항상 왜 언니는 블랙 컬러는 안 써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블랙 컬러를 쓰면 뭔가 답답해 보이는 게 싫어서 약간 브라운이나 이런 버건디 색상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씩 내려서 결을 잡아준 다음에 가닥가닥 잡아주면은 훨씬 편해요. 짠! 어때요? 되게 예쁘죠? 눈썹이. 그리고 뭔가 허전하다 했어. 크리니크의 누디팝 제품을 볼터치로 얹어줄게요. 원래는 되게 핑크핑크한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살짝 입술을 강조를 해야 되니까 볼터치는 웬만하면 힘을 약간 낮게 줘서 너무 예뻐. 브러쉬 제품은 쿠머입니다. 볼을 많이 강조 안 하려 했는데 너무 컬러가 예뻐서 그런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해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공부하는 그 스팀왕 제품 구성 중 하나예요.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코랑 인중 그리고 턱을
손으로 살살살. 약간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그런 하이라이터예요.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살짝 흡수가 되면서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립. 립도 스팀왕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이 립은 레드 컬렉션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립 다섯 개를 추려가지고 만든 그런 스팀왕의 레드 컬렉션이라고 해요. 먼저 한번 발라서 전체적으로 펴줄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펴주면은 약간 오렌지빛 나는 그런 레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을 한번 더. 이게 되게 바를 때는 촉촉한데 벨벳 제형이라서 점점 흡수되면서 매트해지더라고요. 짠! 이렇게 한 더 발랐더니 너무 예쁜 레드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끝! 엄청 간편하고 쉽죠? 이거는 제가 여기서 조금만 더 연하게 하면은 정말 데일리 메이크업인데 이런 메이크업을 했을 때 사람들이 인스타에서 엄청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속눈썹이랑 특히 립을 되게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런 메이크업을 방울이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머리와 찰떡?